우와, 나 진짜, 내가 진짜 올해 들어 진짜 동거에서 제일 감동받았다니까. 내가 그 항상 가는 샵 있잖아. 옷사랑 샵. 이제 그걸로 홀트를 해놨어. 부탁을 해달라고. 내가 나 사겠다고. 근데 며칠 뒤에 딱! 집에 가는데 갑자기 봉수가 내 시중에 딱 있는 거야. 얘가 동거한테 처음 뭔가 받아봐서. 야,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다고. 아, 내 연금 한 번도 없네. 아, 브랜드를 내가 먼저 준 거고. 야, 니꺼 내가 정신 있잖아. 소영이가 나한테 풀었었는데 제일 잘 나가게 먼저 두 개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거 둘 중에 뭐 하나 살려다가 그냥 줬다. 지민이가 두 시간 전에 왔다가 이제 다시 왔네. 야, 고생했다. 뭔 소리예요. 야, 휴가 잘 보내고. 아...